10번 좌석입니다. 시간 실화냐? 시간 실화냐고요. 시간 실화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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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계획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빠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은 1시 43분입니다. 과에서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재미나고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차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언니 안녕. 내 브이로그 카메라야. 아, 언니 실화냐고 다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Let's go. 저는 이제 곧 잠에 들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4분이고요. 이제 곧 잘 것 같습니다. 내일 보자요. 지금 시간은 3시 28분이에요. 근데 제가 4시 반에 취침으로 써놨기 때문에 4시 반까지 버텨야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샀습니다. 먹어보자. 얼음컵인가요? 아, 언니 왜 준비 안 했어? 평소같이 하는 말이야, 평소같이. 평소엔 얼음컵을 그렇게 바로 받아오면서. 딸기 맛이 먹고 싶다고? 향 먼저 맡아봐도 될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딸기향이야. 약간 아 이거 무슨 아 이거 맞춰봐. 딸기 쫄쫄한 냄새. 아아 완전 이게 이건 이게 내 스타일. 인정 인정. 복숭아는 실패가 근데 없긴 해. 근데 나 딸기만 먹어볼래. 딸기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내 계획은 11시 반에 일어나서 12시 반에까지 준비를 하는 거고 12시 반부터 자유시간이야. 저녁은 근데 엄마 곰탕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 싫어? 사장님 허락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 싫대. 사장님 사분들을 봐서 내일 결정할게요. 뭐 안 적어놨으니까 부담까지 주지만 마시고. 현재 시각 4시 14분입니다. 4시부터 30분까지 뭔가 도착해서 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30분부터 자면 되거든요. 16분 남았습니다. 내일 우리 페이지 분들께 광주에서의 하루를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4시 반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 고통스러워. 이걸 바란 거잖아, 당신들. 이걸 바란 거는. 안녕.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롯데월드를 갑니다. 2호선을 타러 가는 중입니다. 박은조! 도착! 찍고 있어? 어. 놀러 가요.
갑자기 표를 끊으니까 신나서. 아, 그러니까. 어떡해. 언니 근데 나 좀 부끄러워. 왜? 몇 시간 입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도 네가 부끄러워. 너 언니. 가려 가려. 아, 나 어떡해. 아, 나 진짜 이번 여름에는 물놀이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하네 결국. 들어가 봅시다. 가봅시다. 땡큐. 야, 너 얼굴 키우. 마스크 안 들어. 뒤치는 거 킹거다. 줄이 안 길었으면 좋겠어요. 줄을 서고 있어요. 생각보다 줄이 꽤 기네요. 그러니까요. 뭐야? 30분에 일어나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계속 깼다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보셨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아우, 정신 차려. 씻고 올게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저희의 메리캐스입니다. 첫 시작은 흐름 라이드로 얼굴 젖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을 못 듣고 시간을 보니까 3시 반이 조금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시간은 큰일 났어요.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금 계획표가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6분이고요. 원래 지금 해야 될 것은 4시까지 PC게임을 하고 내가 직접 요리해서 밥 먹는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일어난 관계로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4시부터 6시까지 PC게임을 하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내가 직접 요리해서 밥 먹고 그리고 어제 새벽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빗물 때문에 방울이를 데리고 나가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방울이를 집에서 놀아주는 거죠. 방울이를 놀아주고 그리고 그럼 식기기가 생략이 되니까 30분 동안 놀아주고 그러면 몇 시? 30분 동안 놀아주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또 집안일을 제가 하려고 자기 전에 건조기를 돌리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집안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고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집안일도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집안일도 이제 이렇게 패스하면은 딱 9시, 8시부터 9시까지 운동하고 9시부터 추억여행하고 자식은 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PC게임을 하죠.
오케이. 엄마한테 전화 오네. 여보세요?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 어? 어. 어? 엄마 나 지금 게임 중이라서 이따가 전화할게. 오! 굿! 와 고생했다. 어, 야 딱 53분이다. 와 진짜 배에서 꼬르륵 거려. 오케이. 야 다음에 또 보자. 야 빠빠이.